만 뵙고 그렇죠. 네. 방송에서 드라마 네. 이런 데서나 이제 보 네. 많이 봐도 희철이 어머님 또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우실 텐데 되게 반갑죠. 어떠세요? 네. 아 저도 되게 반갑죠. 어머님 너무 반가워서 평소에 조금 자주 이제 보셨나요 우리 시원이 씨?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네.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인사해주고 네. 인사하고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 편안하겠다 희철이 엄마 그럼 아니 네. 그 진짜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희철이가 미우새 이제 얼마 전부터 쭉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시원이가 볼 때는 솔직히 희철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인지 뭐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니 어머님 이해해 주셨으니까 네, 네. 어머님 그럼 당연히 저는 조금 더 그 형의 정말 그 진정한 그 원래 희철 씨의 모습이 나올까 했는데 그 경락받았을 때 좀 나오더라고요. 네. 네. 아니 우리 최시원 씨 별명이 슈퍼주니어의 비담이래요. 비담 비주얼 담당을 줄여서 비담. 아 근데 우리 희철이도 잘 생겼는데 우리 희철이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슈퍼주니어의 진정한 비담은 누구인 것 같아요? 시원이는 뭐 딴 거 다 완벽하니까 네. 그래도 비주얼 담당 김희철 하니까 뭐. 김희철 하니까 뭐. 아 근데 뭐 아, 그쵸, 반전으로 너무, 네. 딴 게 다 완벽한데 비주얼 담당은 김희철이 네, 아 그럼요 네. 형이 좀 해주세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요즘 저희 원년 멤버죠 우리 김건모 씨 예, 김건모 씨 아 일단 박수를 좀 치고 네.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. 대단한 네. 일. 야. 깜짝 놀랐어요. 네. 깜짝 놀랐어.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전 누가 항상 물어보잖아요.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? 옛날부터 누가 제일 늦게 갈 것 같아요? 할 때마다 속으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김건모는 평생 못 간다. 난 속으로 항상 저도 가장 마지막에 갈 사람이 건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반갑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. 김건모가 가면 저는 정말 기적이다.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죠. 보통 맞아요. 천사예요. 그렇게 네. 아름답고 네. 그다음에 너무 놀랬던 게 저는 축하드린다고 이제 그날 밤에 건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 진짜 그 지금 이제 결혼하실 분하고 같이 계시대요. 같이 계셨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 저한테 오보라고 또 장난치는 분 옆에 계신데 기사 잘 보는 거라고 한다고 아니, 진짜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. 그럼. 그래서 조만간 네. 빠른 시일 안에 또 그 천사 분과 또 김건모 씨와 네.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을 미우새에서 네.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.